다섯 번째 동작은 어깨를 가볍게 푸는 워밍업 동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체는 세워준 상태에서 팔은 무릎 위에 올려주셔도 좋고 허벅지 옆에 내려주셔도 좋아요. 자, 그대로 어깨 으쓱 한번 힘껏 끌어올렸다가 툭 떨어뜨릴 거예요. 툭. 다시 네 번 더. 업. 툭. 셋. 넷. 넷. 앤. 마지막. 다섯.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겁게 움직여볼 거예요. 자, 어깨 귀와 가까워지게 으쓱 올라왔다가 자, 지그시 내려보세요. 하나. 목이 길어진다 생각할 거예요. 다시 마시고 업. 둘. 업. 셋. 어깨는 내려가지만 내 키와 목은 길어진다 생각하고 두 번 더. 넷. 마지막. 다섯. 평소에 습관적으로 어깨가 좀 뭉치거나 긴장이 되실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작들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할 포인트는 목을 항상 길어지게 뽑아내듯이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는 세워주고 팔은 살짝 직각으로 세워주세요. 직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당길 텐데 아까처럼 팔꿈치만 그냥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 겨드랑이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마시고 끌어내려 볼게요. 복부에도 힘 주면서. 수현 씨 힘 들어가요? 네,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어렵긴 하죠. 네, 다시 업.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고정. 다시 내려갑니다. 둘. 셋. 내 겨드랑이에 모래주머니 한번 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업. 넷. 마시고. 다섯. 업. 여섯. 어깨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업. 일곱. 목은 계속 길게 뽑아내면서 갑니다. 업. 여덟.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엔.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팔 한번 풀어주고. 어깨까지 힘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여기 겨드랑이 아래 부분이 뻐근한 느낌이 드시면 잘하신 거예요. 승모근 스트레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등 뒤로 깍지를 껴주시고 깍지 낀 주먹은 그대로 내 오른쪽 옆구리에 밀착해주세요. 자, 어깨가 삐뚤어지지 않고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정면을 봐줍니다. 시선은 멀리 바라보고 목도 길게 뽑아낼게요. 자, 왼쪽 어깨가 고정돼 있다 생각하고 마시면서 시선은 오른쪽, 뱉는 숨에 사선 아래로 턱을 살포시 당겨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왼쪽 어깨에서부터 손목원 부위까지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시원한가요? 굉장히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죠? 처음 해보신 분들은 진짜 시원함 느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해주실게요. 자, 승모근 부위만 스트레칭 되는 게 아니라 내 몸통까지 바르게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시선을 들어 정면으로 돌아오고 자, 이번에 반대쪽도 할게요. 팔의 위치 바꿔주세요. 자, 깍지 낀 손 왼쪽 옆구리에 밀착. 내 팔꿈치가 정면을 보게 열어주고 자, 어깨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해주세요. 시선 다시 왼쪽 그대로 사선 아래로 쭉 당겨줍니다. 오른쪽 어깨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초 정도 더 유지할게요. 오른쪽도 똑같이 오시나요? 네, 근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당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깨에 좀 비대칭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한쪽 부위에 더 힘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대로 시선 들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 팔 풀어줍니다. 마지막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 동작도 되게 스트레칭하는데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그대로 쭉 등 뒤로 펴서 자 가슴이 확 빠지지 않게 배꼽에 힘을 주고 척추는 바르게 세워줍니다. 주먹을 그냥 바닥 쪽에 쭉 늘리고 있어요 지금.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둥글게 말아주고 자 뒷목이 늘어났죠? 그대로 코끝으로 오른쪽부터 원 한번 그려볼게요. 천천히 가요. 하나 목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동작이에요.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갑니다. 원 목의 앞뒤와 측면까지 모두 시원해지죠? 둘 진짜 간단한 동작인데 틈틈이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넷 목을 과하게 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넷 마지막 라스트 다섯 천천히 시선 들고 이 동작을 할 때는 어깨를 꽉 고정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죠. 목을 움직이는데 어깨도 같이 움직이지 않게 웨이브 치지 않게 어깨랑 내 골반까지는 반듯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승모근 스트레칭 해주시고 겨드랑이를 잡는 법 연습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운동에 앞서서 의자에 앉아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사무직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이 대부분인데요. 이 목 스트레칭과 자주 앉아있어서 요통을 막을 수 있는 버턱 이상근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 시작 자세는 내 왼손은 이렇게 털썩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손은 귀 옆으로 가지고 와서 천천히 후 늘려주실게요. 자, 여기서 10초 동안만 쭉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상태로 우리 겨드랑이를 바라보고 내 손은 뒤통수를 살짝 터치해서 뒷목과 승모근을 쭉 늘려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내 왼손은 귀 옆으로 쭉 늘려주시면서 서로 멀어진 듯한 느낌으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상태로 다시 한번 겨드랑이 바라보고 내 뒤통수를 쭉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자, 그 다음은 양쪽 손을 깍지 껴서 내 뒤통수로 쭉 가지고 올게요. 자, 그 상태에서 내 머리를 살짝 조여주시고 오른쪽, 왼쪽 지그지그 도리도리 한 번씩 해줄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손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내 가슴 쪽에 손을 대주실 거예요. 천천히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후 늘려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 요통을 잡아줄 수 있는 버턱 스트레치 운동을 할게요. 자,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앞바다리로 접어서 내전근이 타이트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들릴 거예요. 최대한 내 무릎을 바닥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 누르면서 상체는 폴더처럼 접어서 후 내려갈 거예요. 자, 이때 내려갈 때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쭉 더 올려주시면서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꼬리뼈 천장으로 쭉 올려줬다가 천천히 업. 자, 반대쪽도 똑같이 왼쪽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그시 누르면서 후 쭉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꼬리뼈 한번 천장으로 쭉 올려줬다가 천천히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자, 이제는 메인 운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의자의 위치를 한번 바꾸고 갈게요. 천천히 일어나서 의자를 이쪽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할게요. 자, 내 꼬리뼈를 살짝 엉덩이를 의자에 걸터앉아 준다는 느낌으로 내 손은 내 엉덩이보다 조금 뒤쪽으로. 자, 이때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뭐 짐볼 같은 거, 볼 같은 거를 말랑말랑한 거를 이렇게 기대고 운동하시면은 허리의 요통을 조금 잡아주실 수는 있어요. 천천히 우리 그 다리로 이렇게 발 모양은 힐업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게요. 자, 여기서 니업 갈게요. 천천히 마시고 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그대로 유지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도 갈 거예요. 자, 반대쪽도 무릎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내려올 때는 완전히 내리지 말고 살짝 허공. 그렇죠.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올릴 거예요. 천천히 살짝 허공에 떠서 시작 자세를 만들고 주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우리 열 번만 더 갈게요. 후,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아홉. 그대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쭉 내려주시고 허벅지 한번 토닥토닥 한 번씩 풀어주실 거예요. 지금 동작을 하면은 일단 고관절이 내 몸에서 복부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내 하복부에 엄청나게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지금보다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 텐데 허리 요통 있으신 분들은 꼭 쿠션을 다시 대고 동작을 갈게요. 자, 이번에는 등을 살짝 내 의자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두 다리를 길게 휠 거예요. 자, 여기서 시저 동작 할게요. 가위질 하듯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자, 우리 여기서 그대로 유지 크로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쭉 내려놓고 다시 한번 허벅지 토닥토닥. 그대로 앞으로 쭉 한번 스트레칭을 동그랗게 말아서 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우리 등을 한번 동그랗게 이렇게 캣 스트레치 하듯이 쭉 밀어서 등을 천장으로 보냈다가 천천히 다운. 한 번 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천장으로 쭉 보냈다가 다운. 마지막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동그랗게 쭉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물병이나 텀블러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약간 무게가 있는 거를 내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자, 왼손을 우리 길이로 쭉 놓아주셔서 사이드 밴드 운동을 갈게요. 자, 그대로 우리 한번 털썩. 하나, 둘.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엉덩이도 꾹 의자에 붙여주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열. 천천히. 자, 그대로 한번 쭉 떨어져서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로 올라올게요. 자, 그 다음 반대쪽 갈게요. 왼손으로 쭉 다시 한번 물병을 놓고 오른손.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 둘. 이때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열. 그대로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쭉 일어놓고, 자, 물병을 옆에다 잠깐 놓으시고, 자, 그대로 우리 상체를 비틀어서 한번 쭉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여기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도 한번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쭉 올라올게요. 자, 그 다음은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시리즈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포지션을 한번 바꿔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양쪽 손은 이렇게 의자나 기댈 수 있는 받침대에다가 손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뒤꿈치를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약간 발레하는 사람들이 자세 균형과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뒤꿈치를 붙이고 상체를 이렇게 길게 세우죠. 자, 이때 몸이 앞으로 숙여지거나 너무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도 안 돼요. 허리를 꺾으셔도 안 되고, 옆에서 봤을 때 내 귀, 어깨, 골반, 무릎, 내 정강이까지가 일직선으로 딱 와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개구리 다리처럼 만들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이때 허리는 길게 내쉬면서 정수리가 천장으로 쭉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길게 뽑아낼 거예요. 마시고 다운. 내쉬는 호흡에 우리 이때 지퍼를 잠근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쭉 올려주실 거예요. 다운. 넷, 후. 이때 정수리 더 천장 쪽으로 길게 다운. 후, 키가 더 커진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다운, 후. 여섯, 다운, 후. 일곱, 다운, 후. 여덟, 다운, 후. 이때 엉덩이는 뒤쪽에서 더 잡아주면서 다운, 자, 우리 마지막 스쿼트로 앉아서 버티기 10초. 하나, 둘. 이때 무릎은 더 열어주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쭉 쪼면서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다리 모양만 이렇게 와이드로 넓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처럼 손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면서 무릎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듯이 다운. 내쉬면서 마시고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후,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다운, 아홉, 후. 우리 마지막
자, 여기서 스탑. 자, 우리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오른쪽, 왼쪽, 힐 업 갈게요. 자, 오른쪽 업, 다운,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열. 우리 여기서 양쪽 다리 힐업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쭉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스쿼트를 하다 보면은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는 게 정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천천히 무릎 한번 접어서 쭉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운. 자, 우리 이제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체간을 신전시키고 몸을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 아라베스크 동작을 할 건데요. 자, 의자를 조금만 쭉 앞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자, 상체를 쭉 한번 늘려서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해주시고 3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상체를 조금만 올라와서 우리 오른쪽 다리를 천장으로 쭉 올릴 거예요. 천천히 내려와서 터치, 둘, 터치, 셋, 터치, 넷, 터치, 다섯, 터치, 여섯, 터치, 일곱, 다운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후, 우리 마지막 열.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갈게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터치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다운 아홉, 우리 마지막 열. 후,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의자에서 허리의 통증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캣 스트레치 동작을 갈게요. 자, 천천히 허리를 쭉 익스텐션으로 꼬리뼈를 천장으로 쭉 올려주셨다가 우리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말아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이때 고양이가 기지개 피는 자세로 등 척추뼈를 천장으로 쭉 올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익스텐션. 마시고 동그랗게. 내쉬는 호흡에 두 번만 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마지막 열. 쭉 한번 늘려주실 거예요. 천천히 꼬리뼈를 말아서 제자리로 일어나 주실게요. 자,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였습니다.